번째 동작도 우리 다리 라인을 예쁘게 정리하고 하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부종까지 없애줄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동작은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하체 근육이 많이 짧으신 분들, 근육이 약간 뭉쳐있는 분들한테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단계별로 따라 하실게요. 일단 앉아서 우리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내 주십니다. 자, 뻗어내 주셨다면 우리 한쪽 다리를 먼저 구부려서 가지고 와 주시고요. 한 손은 바닥을 이렇게 짚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구부린 쪽의 다리에 손을 엄지발가락에 고리를 걸어서 잡아줍니다. 잡아주셨다면 천천히 우리 다리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시면서 옆쪽으로 쭉 뻗어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뻗는 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발 앞꿈치를 잡고 엄지발가락 잡고 요 정도만 들어주셔도 돼요. 요 정도만 들고 허리가 둥그렇게 말려있는 것을 쭉 펼쳐만 내주셔도 다리 근육이 짧으신 분들은 여기 종아리 뒷근육하고 허벅지 뒷근육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 더 수련을 하시면서 가능하시다면 가까이 가지고 오고 옆으로 여는 것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 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반대 손으로 이렇게 무릎이 구부려져 있는 쪽에 다리 바깥쪽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잡고 구부려져 있는 쪽에 손을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주시고요. 천천히 다리를 위쪽으로 쭉 뻗어서 올려주시고요. 시선은 반대쪽을 바라봐 주십니다. 자, 물론 이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시면 여기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호흡 세 번만 가다듬어 볼게요.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셋, 내쉬고. 천천히 다시 돌아오셔서 그대로 다리를 떨어뜨려 놓고 잠시 휴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다리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 무릎을 구부리고 엄지발가락에 고리를 걸어서 잡아주시고요. 한 손은 바닥에다 짚고 일단 첫 번째 초보자들부터 허리를 최대한 펼친 걸 유지하시면서 다리를 쭉 뻗어내세요. 다리 뒷근육 많이 당기시죠? 점차점차 가까이 가지고 오시다가 어느 정도 수련이 되면 옆쪽으로, 여기서 이제 더 가능하신 분들은 반대 손으로 바깥쪽을 잡고 열어내며 시선은 반대쪽을 바라보십니다. 호흡 세 번 해볼게요.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셋, 내쉬고. 천천히 다시 돌아오셔서 다리 떨어뜨려 놓고 휴식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릎 구부리고 엄지발가락에 고리, 허리 잡고, 허리 쭉 펼쳐서 다리 펼쳐놓기. 자, 여기에서 단계별로 천천히 가지고 오셨다가 가능하시면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면서 옆쪽으로 들어 올려주시고요. 더 가능하시면 무릎 바깥쪽 짚고 열어서 시선 반대쪽. 그대로 다시 떨어뜨려 놓고 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동작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한 동작을 하실 때마다 호흡을 한 10번 정도 유지해 주시거나 아니면 30초 정도 머무르고 휴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체 근육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부종을 없애줄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